안녕하세요, 플랩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오후에요. 월요일 오전부터 수업이 좀 잡혀가지고 짐을 좀 싸고 있습니다. 수업 나가면 요 정도의 짐이 쌓여요. 아, 요 정도 짐도 많은데 가끔 보조 강사분이 타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자리도 없고 좀 문제점이 생깁니다. 이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해서 천정 루프렉을 활용해 볼까 해요. 루프렉을 어떻게 하면 잘 써볼까 고민을 하다가 몇 가지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사진은 오버랜드라는 업체에서 양산 준비 중인 썬덱과 미러키 팩아웃장 장용 박스 마운트입니다. 썬덱은 며칠 전에 쇼츠로 보여드렸죠. 장착하는 거 쇼츠로 보여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번에는 미러키 팩아웃 거치대를 고정하는 오버랜드의 박스 마운트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박스 마운트가 이쁘게 깔끔하게 장착 완료됐습니다. 멋있죠? 자, 이제 설치합시다. 미러키 팩아웃. 아, 미러키 너무 비싸. 얼마였어요? 8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장착 가나요? 장착은 여기 손잡이로 쓰시면 돼요. 손잡이로 쓰신 다음에 이 가운데 저희 거 기준으로는 여기 웨빙을 걸 수 있는 그 타이다운 할 수 있는 이 공간이 있죠? 네. 여기가 가운데 기준점이 되거든요? 이 기준점을 보시면은 그 인덱싱 되어 있는 이렇게 키자리가 네. 있죠? 이 키자리가 가운데 온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잡도록 누르면 네. 네. 그러면은 움직이거나 빠지지가 그치. 않습니다. 네. 뺄 때도 원터치로. 아, 이건 네. 제품마다 잠금 장치를 분리하는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 툴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커플러의 구조를 보시면 굉장히 견고하죠. 이게 12개 정도 암수 구조로 되어 있죠. 네. 설치 끝. 그리고 푸시는 건 눌러서 살짝 내리면 끝납니다. 미러키 팩아웃 거치대 설치 작업이 끝났고 아까 높이를 재봤을 때 바닥에서 이 높이까지 이렇게 쟀을 때 2m 8cm 정도 나왔어요. 그러면 2m 12인 지하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겠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를 설치를 하시면 지하 주차장 들어가는데 문제가 좀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는 본인이 결정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미러키 팩아웃 거치대 이용해서 팩아웃 거치하는 거 찍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